사장님, 네. 여기 아주 근사한 지하집이 있는데요. 네. 어, 이 집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다리 마을에 아주 우리 마을에 아주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마을의 대표적인 고택입니다. 네. 여기가 바로 정순왕후가 태어난 집이기 때문에 정순왕후 평가라고 하는데요. 정순왕후 충청남도 문화재 네. 기념물 68호로 지정되었고요. 사실은 여기가 260년 전에 일조시대 때 21대 영조대왕의 대비자들에 의하여 조정에서 보낸 가마를 타고 정순왕후가 출발한 집입니다. 그렇죠. 15살에 나왔다고. 그런데 정순왕후에 대한 그 계비간택에 대한 일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면서 네. 그 정순왕후가 머리가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네. 우선은 뭐 정순왕후뿐이 아니라 여러 기수들이 앉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다른 기수들은 방석에 앉았는데 정순왕후만 그 자리에 안 앉더라는 거죠. 영조대왕이 너는 왜 그 방석 위에 안 앉느냐 하니까 저희 아버님 성함이 여기에 새겨 있는데 어떻게 제가 그 방석에 앉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영조대왕이 어떻게 기특하게 생각했을까? 굉장히 유명하네요. 그 밖에도 넘기 어려운 고개가 뭐냐 하니까 보릿고개가 좋은 꽃이 뭐냐 하니까 다른 기수들은 무슨 장미꽃이나 화려한 꽃만 얘기하는데 정순왕후는 목화꽃이 좋다고 그랬대요. 목화꽃은 사실은 별로 화려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목화꽃은 꽃도 아름답지만 그 솜이 또 어려운 서민들에 비해서 따뜻하게 해주니까 제일 좋다. 이런 내용으로 아마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님, 정순왕후님 살펴보기가 참 좋은데요. 게다가 보니까 여기는, 분재를 하는. 여기에 지금. 야, 아름답다. 너무 예쁜데요? 후손들이 살고 계신데, 여기. 살고 네, 그분이 또 이걸 좋아하고, 여기에서, 서산에 야사마 고등연대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해마다 5월 초에만 여기서 야생화 전시회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필사시설이 많이 여기 와요. 근데 진짜 길거리가 많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여기에 딱 야생화가 다 차거든요. 그러면 고즈넉한 기와집에 딱 어울려요. 그래서 구경하시는 분들이 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겠습니다. 네, 굉장히 근사한 거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